HTML 문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엘리먼트 속에 HTML 엘리먼트 속에 body가 변수 들어가 있는데 body 엘리먼트가 있죠.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HTML, index HTML 문서는 body 외에도 head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eader는 뭐냐니까 상당히 재밌는 정보를 표시하는데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이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헤더 정보는 두 가지 용도를 가집니다. 첫째는 타이틀 태그를 통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윗부분. 지금 윗부분에는 이 주소가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해서 뭐라고 할까요? My first HTML 이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가 제목이 바뀌었죠. 이렇게 My first HTML 이렇게 해서 탭에 표시되는 제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어떤 용도이고 또한 다른 용도로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또한 두 번째 용도는 이제 메타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트리뷰시죠. 그죠? 메타 태그의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어트리뷰스를 통해서 이 페이지가 어떤 언어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 언어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용도 그것이 헤드 헤드 엘리먼트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덱스 HTML 문서죠. 인덱스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HTML 엘리먼트가 있고 그 속에 헤드 엘리먼트가 있고 그리고 바디 엘리먼트 이렇게 구성됩니다.